안녕하세요. 비밀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생긴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사실 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는 먹는 약, 주사제, 수술 이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주사제가 앞으로는 사용하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사제라는 것은 트리믹스라 그래서 트라이믹스 세 가지 약을 섞은 거거든요. 알프로스타딜, 펜톨라민, 파파베린 이세 가지 약을 섞은 건데 병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세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트리믹스로 드렸었고 완제품으로 스텐드로라는 주사제도 있었어요. 각기 약들은 모두 다 혈관 확장제들입니다. 발기가 되려면 음경으로 혈류가 몰려야 되니까 동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약제들을 하나씩만 썼을 때는 사실 발기가 지속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세 가지를 섞어 썼을 때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 정도의 발기 유지되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트리믹스를 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성분 중에 펜톨라민이라는 약제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질 않아요, 국내에서. 펜톨라민이라는 약은 원래는 이게 발기부전 치료하려고 개발되는 약이 아니라 다른 독특한 질환에서 쓰는 혈관 확장제로 쓰는 약인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중요한 약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약이지만 제약사가 뭐더 이상 생산했을 때 손해를 보는 구조라든가 이러면은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항생제로 쓰는 도치사이클이라는 약도 한번 그런 일이 겪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트리믹스는 사실 우여곡절이 많아요. 트리믹스하고 아까 전에 완제품 형태로 생산하는 스탠드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리믹스의 중요한 성분인 펜톨라민을 생산하는 회사가 이 스탠드로도 같이 생산하는 제약사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드로를 만드는 그 제약사에서 병원을 상대로 이제 트리믹스 조제해서 환자들한테 판매를 한 거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가요. 사실 이게 트리믹스랑 스탠드로는 같은 용량당 가격 차이가 6배에서 7배 정도로 스탠드로가 더 비싼 편이거든요. 오랜 공방 끝에 결국에는 법원은 트리믹스를 의사들이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한동안 그래서 뭐 트리믹스 못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트리믹스를 환자들에게 저희가 처방을 할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트리믹스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쓸수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알아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있어요. 이 펜톨라민이라는 약이 그렇게 크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트리믹스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전세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트리믹스를 물론 치료제로도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했었지만 검사용으로도 많이 썼었거든요. 용량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가를 보고 이제 발기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썼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주사제 쓰시던 환자분들은 팔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도 약이 있으면은 공급을 할 텐데 당장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2022년 5월이거든요. 저희도 지난달에 이미 펜톨라민 주문했을 때 제약사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생산량이 재고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했고 트리믹스의 완제품 형태인 스탠드로는 이제 5월까지는 구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주변에 보면은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재고가 거의 남아있진 않는 것 같아요. 향후 치료는 원래 우리가 먹는 약 주사 수술이었다면 이제 주사제란 옵션이 빠지고 먹는 약하고 수술 두 가지가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땐꽤 오랜 기간 그럴 것 같은데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이 약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주사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하나 더 지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주사제를 쓰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주사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발기부전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